여기 보거를 손질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대령 숙소의 적통을 이어받은 우리 우남정의 새 주인을 가리기 위함이옵시다. 성찬은 우남정의 대를 잇는 자리에서 라이벌 봉주와 대결을 펼칩니다. 황복은 복중의 복이라 불리우니 이 우남정의 주인을 가리는 과제로 부족함이 없을게요. 드리거라. 먼저 봉주의 요리를 심사하고. 이야, 배를 통해 접시의 모양이 다 보이는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국화는 본 적이 없습니다. 황복에선 도화꽃 향이 난다더니 놀랍습니다. 역시 오숙수 어른의 손자다운 최고의 맛입니다. 봉주의 요리는 극찬을 받게 되고 뒤이어 성찬의 요리도 평가받게 되는데. 젓가락을 대면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아요. 응? 하긴 바닷속을 날고 있어요. 역시 최고입니다. 봉주가 분해하는 그때. 난 좀 느낌이 다릅니다. 끝맛이 달라요. 마치 날카로운 작두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만. 날카로운 작두라? 이때 성찬의 황복회를 먹은 심사위원들이 독에 중독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황복을 어찌다 놓길래? 이 일로 성찬은 우남정을 떠나고 그로부터 5년 뒤. 칼 모양이 특이한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순종아 쇼크지오 타스도 쇼크지오 사상에를 도고로는 나크났다 대령 숙수와 니도도 요리를 作り ませんでした. そして日本人が開く宴会に連れて行かれまいとしてこの包丁で自らその手首を切ってしまったそうです. この包丁の本当の持ち主を探してください. 칼의 주인을 어떻게 찾을 생각이십니까? 문화재청과 함께 요리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요리사인 대령숙수의 칼을 놓고 요리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새로운 대령숙수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전화 좀 달란 말이야! 나 VJ야! VJ 공대 몰라? 같은 시각, 열혈 BJ 진수는 도박장 위장 근무로 유치장에 잡혀 있었고. 아저씨! 이는 꾼이래요? 쓰리고의 피박에 따따부른 기본이고 개평도 안 줘요 이년은! 아줌마, 개평 줄게! 줄게. 김진수 씨 나오세요. 신원 확인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내가 벌써 그렇게 컸나? 식사는? 어제부터 쫄쫄 굶었어요. 내가 맛있는 거 먹여줄게. 진짜요? 응. 그렇게 유치장에서 나온 진수는 국장을 따라 어디론가 향합니다. 뭐예요 여긴? 맛있는 거 먹여준다면서요. 친구가 나갔나? 성철아! 아니 이런 데서 뭐 먹여준다는 거야? 국장이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성찬이 살고 있는 고향집이었죠. 국장님! 어? 아니 웬일이세요? 야, 이제 어? 제법 장사꾼 티가 나네. 잘 있었어? 그럼요. 밥 안 먹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시작되고 국장과 진수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성찬. 요리되어 있는 거 알지? 대령수 칼을 준다고요? 난 얘기 아니야. 저는요. 그냥 누가 내 음식 먹고 즐거워하면 그걸로 만족해요. 저기요. 우리 아직 인사도 안 했어요. 김진수예요. 그쪽은 성찬 씨죠? 나이 드세요. 너 친정하네요? 아, 친정 왔다 가는 기분 이런 거구나. 아, 맞다 맞다. 이번 달에 게장 담그 있었는데 그걸 잊었네. 게장이요? 예, 참기름 담가서 맛이 죽이거든요. 잠깐 기다려. 내가 그럼 야야야, 됐어 됐어. 에? 다음에 와서 먹을게. 아, 언제 또 오시려고요? 또 올 거야. 너 시합 참가시키려면 매일 와야 돼. 그래도 조금 싸가는 게 좋지 않아요? 주는 잡아! 아이, 도둑년! 어? 치매에 걸린 성찬의 할아버지로 인해 진수는 망신을 당하고. 아니거든요? 저 진짜 아니거든요? 며칠 후 성찬이 다시 찾아옵니다. 저 진수 씨 일어나요. 나 장사 나가야 돼요. 다름 아닌 성찬을 요리대회에 참가시키기 위해서였고. 응. 아, 저 참가 신청서 써놨어요. 이름 옆에 사인만 하면 돼요. 응? 맞아. 요리대회에 관심이 없던 성찬은 장사를 시작하죠. 땡땡한데? 이거 비결이 뭐야? 다시 들여가세요. 시원한 냉채 만들어갖고 저녁 식탁에 딱 올려주면 지친 바깥 양반들도 저처럼 그냥 탱탱해집니다. 점심을 먹으러 삼겹살 가게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옛 동료 덕기를 만납니다.
운암정에서 나 챙겨주는 사람이 형밖에 더 있었냐. 더럽고 서러워서 나도 그냥 나와버렸어. 덕분에 저 사람 만나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여기 가게 물려받았잖아. 나 돈도 많이 벌었다. 제법인데. 다시 시작하자 형. 형 요리하는 뒷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 줄 알아? 야, 너 내 단골이 한둘인 줄 알아? 나 이제 식재료 업계에서 방구 좀 껴, 임마. 아이고, 농담 좀 하지 말고. 됐어, 됐어. 얘기 다 끝났어. 다시 한번 성찬이 설득하는 진수. 사인하세요. 아깝잖아요. 그 좋은 실력을 왜 썩혀요? 미안해요. 실수잖아요. 자신한테 좀 더 관대해주면 안 돼요? 진짜로 요리 시작하고 즐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찬의 태도에 설득을 포기하고. 거참 괜히 미안하네. 미안하다고요? 그럼 접수해요. 꼭이요. 진수의 페이크였죠.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한 남자. 배달돼요? 네? 뒤에 실린 거 다 살튼 게 배달해줘요. 아,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그는 운암정 직원이었고 성찬은 어쩔 수 없이 운암정으로 향합니다. 대령 숙소에 칼이 발견됐어. 그거 원래 운암정 물건이잖아. 우리 그거 찾아보자. 날 부른 이유가 그거야? 운암정의 후예가 대령 숙소에 칼을 되찾다. 멋지잖아. 운암정 주인이었던 만식이 죽고 새로운 주인이 된 봉주. 도와줄 거지? 운암정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야. 고맙지만 사양할게.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과거 일을 꺼내는데. 너 혹시 일부러 독을 쓴 거 아니? 운암정 주인이 되려고 사람 목숨까지 칼날 위에 올려놓은 거 아니냐?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래, 극한의 맛이 필요했겠지. 미식가들 입맛을 홀리려면 혀끝을 마비시키는 방법. 난 요리대에 나갈 생각 전혀 없어. 대령 숙소 칼 따윈 관심도 없고. 고마워.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내가 최고라는 거 너한테 확인시켜줄 거야.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네가 날 여유로 부른 게 실수야. 봉주의 도발에 성찬은 선전포고를 합니다. 며칠 뒤 동네 형 호성과 요리대회에 참가한 성찬. 예선 경기는 더러운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꽝과 오리 닭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골라 실력을 발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저자가 꽝을 잡아주시오. 운암장에서는 닭을 집었어. 꽝과 닭으로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두 사람. 그리고 심사를 받는데 이번에서 어미닭과 병아리들이 뛰어노는 듯합니다. 이 정도면 음식이 아니라 약이라고 해야겠어요. 역시 운암정의 우석수 나와요. 자네 덕에 지역 문턱까지 다녀왔었네. 스스로 시합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제 구경 좀 합시다. 성찬은 악조건 속에서도 뛰어난 실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를 위해 준치를 구워주는데 할아버지 몸만 이거 아니야! 준치 멈춰! 그런데 할아버지는 준치가 다른 준치라며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입고 구웠더니만 야, 어떻게 갈수록 점점 심해지신다. 2차 예선 당일 성찬은 봉주와 심사위원들의 뒷거래 현장을 목격하고 감사합니다. 2차 예선이 시작되고 조별로 요리 재료가 공개되는데 봉주의 수작질로 인해 황복을 받게 된 성찬.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운암정으로 와. 재료가 황복이야. 널 이렇게 만든 황복이라. 황복 트라우마가 있던 성찬의 심장은 북소리보다 더 뛰기 시작하죠. 하지만 성찬은 마음을 다잡고 형, 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지? 그럼 나 최고 맞지? 그럼 네가 최고지. 그래,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 용기를 얻은 성찬은 자신을 괴롭혔던 황복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요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창조라고 합니다. 과연 어느 참가자가 심사관들의 사랑을 받을까요? 자, 심사를 시작합니다. 야, 이거 손을 댈 수 없겠는데요. 일품 요리의 극치입니다, 극치. 아, 그래도 심사는 해야겠죠? 승기약탕입니다. 내 입속에는 이미 궁중연애가 벌어지고 있어요. 난 임금이라도 된 기분입니다. 봉주는 도미로 만든 요리로 호평을 받고 이거요, 원. 도대체 뭘 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난
이 음식에 입 못 댑니다. 성찬은 심사위원들에게 시식을 거부당하죠. 그것을 본 동주는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우남정이 갖고 싶다면 그놈을 이기면 될 게 아니냐. 할아버지 손자는 저예요. 우남정의 손자는 나라고요. 원래 내 건데 그 자리를 두고 왜 시합을 해요. 형 준비 끝났으면 옷 갈아입어. 와 가자. 성찬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봉주는 황복독을 성찬회에 넣었던 것이었죠. 이건 대규정에 어긋납니다. 규정상 시식도 하라고 실격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제는 보고회에 독을 넣는 자예요. 사람 목숨을 가지고 노는 자극미달의 요리사라고요. 보고독을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 목숨이 걸렸는데 뭐 대규정? 웃기고들 자빠졌네. 잠깐만요. 아이고 참.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뭐 안 먹고 알 수 있어요? 진수는 성찬의 회에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성찬은 무난히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선이 시작되고 이번 대회는 끊어진 대륙 숙세 맥을 잇는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최고의 대회이니만큼 최고의 재료인 소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고기를 재료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 참가자들. 아! 연고기에 다리 떴습니다. 맛과 색이 좋아 좋습니다. 심사가 시작됩니다. 참가자들 모두 긴장된 표정이죠. 9점, 10점, 10점 최고점 수많아. 그래도 최고 점수를 받은 성찬 요리사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성찬이 최고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자, 결선행 티켓은 총 넉장. 네 명의 요리사만이 최종 결선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숯은 자신을 태워 신비의 불꽃을 남깁니다. 참가자들 모두 최선을 다해 최고의 숯을 구해오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최고의 숯을 찾기 위해 덕기를 찾아갑니다. 여기 왜요? 숙과하러 간다면서요. 우남정 숯은 전부 저 친구가 담당했었어요. 전국의 유명한 숙쟁이란 숙쟁이는 다 꿰차고 있을걸요? 안녕하세요. 형 왔어? 가자, 출발하자. 뭔가 이상합니다. 최고의 숯을 얻기 위해 교도소로 향하는데 한씨 아저씨, 저의 우남정 덮기 중요한 요리 시합이 있는데 아저씨 숯이 꼭 필요해요. 조용히 죽자. 자꾸 건드리면 귀신 돼서 괴롭힌다. 그렇게 숯 달인인 성일에게 거절당하고 아쉬움에 교도소를 나오는데 중년의 여성이 눈에 띕니다. 매점 아저씨가 그러는데 한성일 씨 어머니래요. 몇 년째 매일같이 면회 오시는데도 아들이 한 번도 안 만나줬대요. 사실 성일에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할머니랑 무슨 얘기 나눴어요? 아드님 얘기요. 젊었을 때 남편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생계가 막막해지고 아들이 굶는 게 안타까워서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기고 멀리 시집을 갔어요. 아들을 먹이려고 쌀 몇 가마니 팔려고 한 거죠. 그때가 아저씨 7살 때였대요. 그 누구단가? 시부를 열어 새끼. 시부라 말로 탐나고 새끼야. 이제 무슨 일이야?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이 도장 열어 새끼야. 어릴 적 성일은 어머니가 몰래 해준 고구마를 먹다가 들켜 쫓겨나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성일은 잘 구운 숯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네가 도망가봤자 어디로 도망가냐? 새 남편에게 폭행 당하는 걸 보고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죠. 성일에게 마지막 어머니 음식이었던 고구마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보내는 성찬. 그리고 성찬의 정성에 감동한 성일은 최고의 숯이 될 나무를 알려줍니다. 대단해. 이걸로 숯을 만들어서 부딪히면 아마 새소리가 날 거야. 형, 어디 가도 이런 나무 못 찾아. 이거 최고의 숯감이다. 그렇게 성일이 알려준 나무로 성찬은 최고의 숯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찬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괴한들이 나타나고 보세요.
수치를 빼앗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열등감에 쩔어있는 봉주의 계획이었죠. 그렇게 최고의 수치를 뺏긴 성찬은 일반 수치로 평가를 받고 봉주는 훔친 수치로 극찬을 받게 됩니다. 이야, 이제야 숫다운 수치를 보네. 응? 오, 불꽃 색깔이 청명한 게 기대가 됩니다. 어서 맛 좀 봅시다. 응? 부위의 생명은 육즙이죠. 센 물에 고기 표면을 익힌 다음 재빨리 뒤집어야 이렇게 육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봉주랑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 다음 과제에서 못 따라가면 마지막 대회 서보지도 못할 것 같다. 다음 과제가 뭐래요? 소고기 정형. 다음 과제는 소를 부위별로 정확히 나누고 육질을 심사받는 소고기 정형이었는데 성찬은 모든 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도대체 형이 찾는 소가 뭔데? 응?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벌써 며칠째야. 봉주, 청양, 홍성 전국에 있는 우시장 다 돌아다녔어. 이젠 시간도 없다니까. 결국 마음에 드는 소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형은 지금 세상에 없는 소를 구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때 완벽한 소를 발견하는데 형 얘 잡을 거지? 그만해. 아, 얘 좋다. 아, 왜 그래? 형, 얘 진짜다. 어? 형 얘 잡을 거지? 쟤는 소가 아니야, 임마. 아니, 그럼 돼지야? 성찬이 동생이야. 성찬이가 새끼 때부터 받아서 동생처럼 키운 소라고. 그걸 잡니? 너 한 번만 더 이 뻥끗해. 그냥 확. 성찬에게 아주 특별한 소였는데 우남정을 나와서 널 먼저 사고 남은 돈으로 트럭을 샀어. 그땐 먹고 사는 것보다 같이 있어줄 누군가가 더 필요했었거든. 결국 성찬은 결단을 내리고 소와 이별을 선택합니다. 약속해. 네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 목벽을 봐 시작했어. 목벽에 붙은 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분리하는 기술이야. 치열한 발굴 작업이 끝나고 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참가번호 2번 오봉주 종합점수 670점 1위. 참가번호 4번 성찬 종합점수 580점 2위. 이상 두 분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렇게 성찬은 봉주와 함께 결선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봉주와 점수 차이는 많이 났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선 참가자는 등급 심사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끝장났는데 오라가라. 봉주 670점, 성찬이 580점. 등급 심사서 우리가 만점 받아도 지는 거잖아. 막말로 봉주 제가 빵점 맞겠어? 그동안 수고들 했어. 끝나고 내가 술 한잔 살게. 그래. 최종 판정은 육량 등급과 육질 등급, 1토 플러스부터 3등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판정해서 점수로 환산 처리됩니다. 그럼 판정사님들 시작하시죠. 심사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봉주가 우승을 차지하는데 이때 국수를 아냐 이거?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근출혈입니다. 누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근출혈! 뭐야 당신! 뭐가 근출혈이야? 정정하겠습니다. 우남정의 오봉주 사장의 도치에서 근출혈이 발견돼서 결함으로 판정됐습니다. 봉주는 저항하는 소를 강제로 도축장에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소는 근출혈을 일으켰던 것이었죠. 극적으로 봉주와 동점이 된 성찬은 최종 결선으로 향합니다. 국권을 빼앗긴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께서는 탕을 드시던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령 숙수의 적자에게만 물려지던 비전의 소고기 탕이라는 것만 짐작할 뿐입니다. 그렇게 순종께서 드시고 눈물을 흘렸다는 소고기 탕이 최종 결선 요리로 선정됩니다. 그런데 봉주의 도발 행동으로 시합은 연기되고 성찬은 고향집으로 내려와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할아버지. 아, 고깃국 끓이는구나. 그래, 나도 오랜만에 호황전 해보자. 아야. 이때 할아버지가 과거에 물려받은 옷을 발견하고 할아버지, 이 옷 뭐야? 이 옷 스승님한테 물려받은 거야? 소고기탕을 만들던 할아버지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뭐 준비할 거 있으면 시켜요. 시장은 내가 갔다 올게. 우선 양지머리 삼겹살 먼저 떼고 그리고 준치몸은 문득 과거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난 성찬.
할아버지 몸만 이거 아니야! 김치 멈춰! 김치 멈춰. 할아버지는 성찬에게 대령숙수 후계자인 자신만 아는 비전의 소고기탕을 알려준 것이었죠. 그 나한테 가르쳐주려고 그런 거 맞지? 치매에도 불구하고 성찬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할아버지. 그리고 최종 결선의 날. 반드시 이겼어. 억울하게 돌아가신 대령숙수의 한을 풀고 애국과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리가 시작되고 이번 심사는 대령숙수의 칼을 반환하신 후지와라 씨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봉주 씨의 소고기탕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 탕은 제 조부께서 비전으로 물려주신 소고기탕입니다. 봉주는 자신 있게 맑은 소고기탕을 선보이는데 다음은 성찬 요리사의 소고기탕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탕입니까? 이게 대령숙수의 소고기탕 맞습니까? 성찬은 봉주와 달리 붉은 소고기탕을 선보이죠. 남들에겐 그냥 평범한 음식이지만 제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긴 소중한 선물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시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비아냥대는 다른 심사위원들과 달리 성찬의 소고기탕 맛을 보던 후지와라는 그릇째 들고 먹기 시작합니다. 1번 카메라 후지와라 증명. 이마 약도와 가리마시다. 순종아 나들의 남이다오 나가사레타카가 그노 기운이끄 스프니와 조선의 모든가 入っています. 후지와라는 성찬의 소고기탕이 비전 소고기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대령숙수가 만들어 올린 게 바로 그거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와타시노 소후와 소노토키 타베타 기운이끄노 스프오 육개장도 이마시다. 이 탕 이름이 뭐죠? 육개장 맞습니다. 비전 소고기탕은 육개장이었죠. 그리고 봉주의 소고기탕을 평가하는데 그 노리오리모 스바라시 아지데시다가 대령숙수 노리오리니와 나레마센. 베게야로. 아, 유부와 간장을 써서 맛을 연하게 한 것은 저희 일본인의 입맛이지 조선인의 입맛은 아닙니다. 아, 저희 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소고기탕의 맛을 어쩜 그렇게 똑같이 재현할 수 있었는지. 봉주는 극도로 흥분하고 그 요리 후 도인한테만 한다고 그 요리법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리법을 가르쳐준 당신의 선친께서는 아마도 그 요리법을 감추고 싶어 했을 겁니다. 조선 요리는 일본 요리와 감시다. 왜냐하면 나이젠 이따이 요리다카라데스. 그 요리는 한식의 일식을 가미한 내선일세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실이 밝혀집니다. 대령숙수는 본토의 고객이 성찬산데스. 대령숙수의 진정한 후계자는 성찬씨입니다. 오메데토고다이마스. 고노 호조노 모신시와 아나타데스. 축하합니다. 이 칼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성찬은 최종적으로 우승을 거머쥐고 대령숙수의 칼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할아버지께 바치죠. 한편 사업 확장에 많은 투자를 했던 봉주는 제대로 망하게 됩니다.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 수많은 역경을 겪은 한 남자의 이야기, 영화 식객이었습니다.